네, 시작하면 돼요. 네. 스레이터 최고. 예,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황성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합니다. 박수. 오! 네, 오늘은요 자영업 하시는 분의 상담이 왔는데요. 요즘 진짜 월세 내기 힘들어서 비명을 꺄 하고 지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집에는 우리 가게에는 손님이 없나 고민되시죠? 손님들의 마음을 쏙쏙쏙 깨뜨려 보는 우리 황성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어떻게 황심소가 이 개인의 심리 상담이 아니라 뭐 비즈니스 상담을 해주는 걸로 가능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신데. 근데 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쏙쏙쏙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 아,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오늘은 또 더군다나 사진사의 사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사의 그 손님들의 마음을 쏙쏙쏙 읽으셔서 좋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난감하네요. 뭔 상담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요? 네네. 네. 뭔 사연은 뭔지 좀 그거 나 알려주세요. 네, 사연은요. 우리 또 여기 자영업자 계시거든요. 우리 예쁜 자영업자 미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고가 자영업을 하세요? 네. 네. 엄연한 여자예요. 그래요? 네. 요즘 돈 버는 여자예요. 돈 버는 여자. 돈 버는 여자. 그래요? 그럼요. 우와, 인물 되지. 돈도 잘 벌지. 어떻게? 진짜. 너무 대놓고 그러신다. 대놓고 그러지. 아, 여기서나 좀 그런 걸 만끽할 뿐만 안 돼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 우리 미스고 경기 어떠세요? 미스고 경기 안 좋죠. 네. 경기는 항상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안 좋고 인간이 늘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경기가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경기가 좋아 이대로만 갔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구나. 못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보내버렸네. 더 다양한데 아니야, 못하는 나는, 이유가. 그런 거는 흔들리는 아니, 휴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순희 씨는 비즈니스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네, 돈은 초연에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포장되는 걸로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오늘의 사연 우리 박사님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얼굴 사진을 보는 여자 심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예전에 WPI 워크샵에 참여해 남녀 역할이 바뀐 부부라는 말을 들었던 청취자입니다. 교수님의 상담으로 에이전트의 로맨티스트의 아내의 행동이나 말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면서 대응법이 생기니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받을 때 M자 유형의 인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제 성향이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유유.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들으면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불킥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듣고 듣다가 끊고 내일 다시 이어 듣고 이럽니다. 그러다 로맨티스트 편인 준비를 안 해서 실패했다는 그 진단 편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엄청난 충격도 받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던 광고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좋아하던 사진 촬영 일을 시작했지만 한 가지로는 생활비 버는 것이 힘들어 디자인도 병행하며 만 2년 정도를 버텼습니다. 돈이 너무 쪼달리다 보니 별다른 홍보나 광고도 못하고 영업도 일하느라 따로 뛰거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작게 소개로 문의도 조금씩 들어오고 일하면서 하루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이었는데요. 컴퓨터 한 대 정도 놓고 일할 수 있는 작업실을 얻을까 하다가 출장 사진 일을 하는 동안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월세도 보탬이 될 겸 해서 제 기준에 거대한 은행 빚을 내고 비싼 상권 지역인 곳에 덜컥 작은 사무실 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첫 가게를 열다 보니 미친 열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혼자서 공사도 하고 소품도 만들고 했는데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현재 가게 문을 열기 직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샘플로 어린 여자 동생을 촬영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지금 오픈 날짜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옛날 스타일 같다. 동네 말 안 통하는 아저씨에게 촬영한 것 같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출장 사진은 아기 사진이라 제 현재 상황도 비슷하고 상대하는 엄마들도 나이가 비슷해 일 진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었는데 나이 어린 세대들과 소통이 제 생각보다 너무 안 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또라이라는 말을 좀 듣는 편인데요.
얘네들은 진짜 미친 생각에 기준도 없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느낌? 우선 옆에 앉혀놓고 원하는 방법으로 보정도 하고 해보았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유독 당사자만 뭔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보정해서 사람 같지 않고 특히 본인 같지 않은 사진을 마음에 들어해요. 얼굴은 날리고 눈은 동그랗고 턱은 뾰족하게 뭐 이런 식인데 증명인데도 이래도 되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증명도 좌우대칭에 이쁘게 보이도록 풀보정으로 찍는다고 하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 자연스러운 증명사진은 옛날 스타일 같고 보정 안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 뭔지 물어보니 설명도 못합니다.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몇 명 더 테스트로 해보았는데 본인이 괜찮아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다, 무섭다 이런 반응입니다. 물론 자연스러우면서 이쁜 사진이 노하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노력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저만의 증명 스타일을 지금 만들어보려고 하다 보니 문득 10대, 20대의 어린 여자가 자기 얼굴을 보는 심리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서 오픈을 하고 시간이 걸려도 한 명 한 명 잡아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기술적인 준비를 더 하고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첫 월세가 나갔는데요. 제가 무사히 오픈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놀라운 사연이네요. 그래요? 박사님, 네. 저 근데요, 이분한테 네. 혼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이분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조금 볼 줄 알죠? WPI 표. 아니. 그러신 것 같네. 네. 근데 아니, 어떤 포인트에서 자영업자라는 게 기분이 나쁜. 아니, 저는 그냥 사진사라고 해서 그냥 네. 자영업자, 장사 그렇죠. 힘드시니까. 사진사라고 해서 본인을 그렇게 낮춰 불렀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야 돼? 예술가? 그렇죠. 작가님, 꼬집이. 작가님. 그렇죠, 작가님. 그렇지, 작가님.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 지금 샵 오픈하고 한 달 월세. 그냥 날렸어. 날렸어요. 지금 앞이 눈앞이 캄캄할 텐데. 그러게요. 굉장히.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근데 이분이요 보면은 정말 박사님한테 오늘 답을 못 들으면 잠을 못 주무실 분 같아요. 뭐 근데 어차피 답을 못 드려도 잠은 잘 못 주무세요. 아니 이분이 보니까 네. 그 한 번에 다 듣지 못하고 끊고 어떻게든지 벼랑 끝에 가서 자신의 그 변화와 이 세상을 어떻게 끝까지 버텨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게 저는 이분의 글을 보고 느껴졌답니다. 오, 진짜요? 네, 네. 저는 항상 벼랑 끝에 갔다가 오거든요. 매일매일. 갔다 와서 높구나. 너무 가파르구나. 해서 돌아오는데 이분은 끝까지 가실 분 같아서 좀 존경스럽다는 느낌. 먼저 벼랑 끝에 갔다 오는 데가 아니에요. 가서 서서 여기를 뛰어내릴 거냐 말 거냐. 그래요? 계속 서 있을 거냐. 뛰어내려서 죽기냐 얼마나, 살기냐 지금 이건데.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좀 볼라 했지. 아니, 구경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벼랑을? 그런 거야. 아, 담력도 세시네. 네. 그래서 두 분 중에 누가 뛰어내리고 누가 여기 갈 것 같아. 네. 저는 다음 길. 아, 그랬을 때 재밌는 건요. 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까요?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겠죠? 네, 알죠. 네.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일단은 문을 여셨으니까 뭐 자기 스타일이건 뭘 어쨌건 저쨌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손님을 받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뭐 아까 뭐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뭐 구리다. 뭐 거의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네. 이 작가로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처음 다 구리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면. 나처럼 구려? 진행하는 나처럼? 아니 왜 이래. 왜 갑자기 장악모드로 가지고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근데 구리는 사실이야. 어떻게 또 박사님 또 웃으면서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시작이야 시작. 연습이라도 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네 좋아요. 훌륭해요. 네, 그런데 구린 것도 사실이에요. 구린다는 걸 인정했으면 이 구린 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피해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겠다는 저의 의지를 얘기를 드리면서 네. 이분은 이제 뛰어내릴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근데 전 좀 궁금했던 게 이분이 보면은 또라이라는 말 좀 들었다. 그 말은 이분이 네. M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M자형이라는 거는
이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으신 분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네. 재밌게도 이 황심서에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이 M자형이 참 많으세요. 또라이가? 그런데 그 M자형 중에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뚜렷히 부각이 될 때 이 네. 또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대개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은 또라이 들어도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 스타일대로 살아요. 네, 바로 저예요. 미스고. 아. 네. 제가 M자형이 또라이예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미스고는 또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 또라이 상황이 들으면 그래 그러면 벼랑 깎아서 있어 뛰어내리지 뭐. 이러고 뛰어내리는 사람이기도 또 해요. 네. 아, 죽기밖에 더 아니야 이런 그렇죠. 대개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요. 네. 네. 그러면 아픈 마음을 또 안고 또 그래도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거 뛰어내리기도 싫어요 이러면서 그 벼랑 끝에서 매달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시는 거구나. 지금 이 심리 상태에 있어서 한 달 렌트비 날렸어요. 아 그렇게만 시간만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 상황에서 오픈을 하고 시간이 걸려도 한 명 한 명 잡아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기술적인 준비를 더 하고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이 두 개 중에 답이 있는 건가요? 아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우리 미쏘고가 생각하는 답은 어떤 걸까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뭐가 둘 중에 하나 준비돼서 한다라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시작을 해서 두 개를 맞춰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보고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오픈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그걸 했을 때 네. 오는 손님이 다 젊은 손님만 올까요? 나이 드신 분도 올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근데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에 따라서 타겟팅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정말 애들만 오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오픈을 했는데 마케팅의 효과에서 사람들이 올까요? 그러면 어떤 걸로 오는 건데요? 오픈 했으면요. 네. 오픈 빨로 와도 괜찮지만 지나가다가 지금 이 맞아요. 되게 상권 좋은 데다 지역에 냈다면 맞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그렇죠. 마케팅 효과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닐 것이고 또 본인이 이미 친구 소개로 문의도 조금씩 들어온다 했어. 네. 그럼 실력도 있는 거야. 그죠? 기본 실력은 된다는 거야, 이분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에. 네. 아니, 부끄럽다 아니다라는 건 본인 생각으로는 판단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소개 사진에 대해서 아니죠. 지금 소개는 이미 들어온 거고 다른 지금 동생 찍어놓고 보니까 동생이 야 좀 구리다. 이 동네 아저씨 이 사진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사진이 성형 사진이 요즘에 이제 대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요즘 스타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포토샵을 잘해야겠죠 일단. 아니 포토샵 이 그거는 이분이 할 줄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자기가 그게 포토샵을 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든다는 게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게 이분이 가진 문제인 거예요. 아 그래도 되나? 그럼 성형외과 의사는 의사도 아니네. 이 갈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생각. 아. 본인이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돈을 버시려면 포토샵을 하는 그 성형 사진을 만드셔야 되는 건데 네. 본인이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트렌드가 아닌 다른 데를 어떤 공략을 하시던가 그 포토샵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는 연령대를 타겟팅으로 하시던지 뭐 그렇게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10대, 20대를 타겟으로 지금 하신다면 본인이 그걸 납득을 하고 성형 사진을 만드는 걸 하시던가. 뭔가 이야기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두서가 없어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네. 그래요? 일단 그 얘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본인 스타일에 맞는 대로 하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본인이 싫어하는 성형 스타일 사진으로 하든지. 그 둘 중에 네가 돈을 생각하면 성형 스타일을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죠. 본인의 작품성과 본인이 사진사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면 그냥 가게를 빼라? 아니요. 왜 가게를 아니. 빼요?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아까 가게 우리가 이걸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근데 이분이 이거 성형 스타일도 하기 되게 마음먹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마음먹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성형 스타일은 뭐가 힘든지 아세요? 뭐가 힘든데요? 이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잡아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이 부분 이렇게 깎는데 어떠세요? 이 눈 더 그렇죠. 키워드릴까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 성형외과 의사가 그러면 코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눈을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길게 찢어드릴까요? 코를 조금 더 어떻게 하실까요? 저 알 것 같아요. 이제 딱 내가 제대로 처음부터 딱 고쳐주면은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딱 마음에 들게 애초에 처음 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요즘에 최고로 원하는 그런 성형적인 사진에 포토샵을 탁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과하게. 그랬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서 딱 처음부터 마음에 들게 하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과하게 성형한 사진을 딱 들이내밀고 이대로 하면 좋으시겠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뭐라고 해야 표현해야 되지 그걸? 그럴 때 그걸 표현을 가장 멋있게 하는 게 네, 멋있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아 유형별로. 누구랑 비슷하다는 소리 그렇죠.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한 연예인이나 그 느낌을 혹시 가지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본인이 있는 사람은 저 누구처럼 해주실 수 있나요? 수지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수지처럼. 수지 느낌 청순한 느낌으로 네, 해주고 뭐. 아, 현아하면 섹시하게 해주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름대로 돈 버는 비법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치 마이다스의 손 이런 자부심도 가지잖아요. 너가 원하는 누구든지 이야기해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진으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더 고마워하겠어요. 그럼 그게 네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 따지는 성형수술한 아가씨가 그거 따지는 사람 봤어요? 고통 없이 예뻐지고 고통 없이 나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증거가 딱 되는 그렇죠. 좋겠네. 본인은 지금 아니 제가 아무리 상담을 잘해줘봤자 그건 들을 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제가? 듣죠. 그럼요. 들으시겠죠. 그럴 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사진을 그렇게 누군가 해줬다. 너무 좋겠다. 저라고 장동건처럼 안 보이고 싶겠어요? 아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사진 보면은 단순 사진 말고 웹 보면 필터가 여러 개 껴서 되게 예쁜 필터들 많잖아요. 그렇죠. 웹들이 자동으로 눈이 커지고 코가 높아지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것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면 이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실제 모습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토 리얼리즘을 추구할 것인가. 포토 팬티시즘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진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가. 그 찍히는 사람의 약간의 판타시도 반영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판타스틱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미술 같은 경우 회화 페인팅도요. 실제로 인상파가 나오기 전에 모든 회화의 기본은 보여지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그치.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인상파 미술의 시작이잖아.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보통 대부분의 이 그림 그리는 사람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애들 장난이야.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현대 미술의 대세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이분도 새로운 그 사진의 장을 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사실 그래서 동네 아저씨 사진을 찍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내신다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스스로가 13년 동안 광고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좋아하던 사진 촬영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본인이 13년 동안 광고 디자인을 했을 때 그 광고 디자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미쓰고? 저는 그 포토샵에서 예쁘게 성형을 하는 그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비슷하게 하는 작품 그렇죠.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보다 과장되게 더 멋있게 더 생생하게 멋진 포장지를 멋진 씌우는 포장지를 씌우는 그 일에 이분은 sick and tired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싶어. 그걸 잡아내고 싶어. 아.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진 촬영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분의 사진 촬영이라는 것은 리얼리티 그 자체를 드러내고 싶은 사진 촬영이었다는 것. 그런데 정작 이 개개인 소비자들이 와서 리얼리티 있는 그 뭐 아이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는 엄마 입장은 아이에 있는 그 순수한 모습, 그 사랑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을 찍으니까 동네 아저씨 사진이든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애들은 그냥 찍어도 다 예뻐. 그렇죠. 그런 사진 자체가 이제 리얼리티잖아요. 애기 사진 자체가 그냥 찍어도 이쁘죠. 나 갈 거라니까 진짜. 이럴 수가. 이어가시죠. 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네. 네, 나이는 못 속여요. 네. 그렇지만은 그거를 더 이뻐 보이려고 더 그거를 인위적으로 꾸며놓으면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사실 동네 아저씨 사진이 그 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게 더 드러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포장한다고 포샵을 집어넣고 하면 막 화장시키고 네, 화장시키고 그럼 이상한 느낌 들잖아요. 이질적이죠. 맞아, 맞아. 저희 아이 옛날 성장사진 찍을 때 그 공짜 쿠폰 갔던 데는 거의 그런 식이었고 그럼요. 너무 몇 컷도 안 찍고 한두 컷 찍었는데 그냥 진짜 뽀얗게 나왔어. 그렇죠. 하나도 안 입어. 눈만 있어, 애기가.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다양하게 내거든요. 아. 그러면 진짜 아이의 그 있는 그대로의 맞아요. 내추럴 한 게 사라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 이런 분한테 저희 아이 사진 찍었었어요. 이제 알겠죠. 진짜 예뻤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10대, 20대 아가씨들 중에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25살 이후로 증명사진 찍은 거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얼른 그렇죠. 찍고 필요할 때만 붙이고 얼른 버리고 그렇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었어. 나이 들었어. 25살 이후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대개는요. 현재 있는 자기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사춘기 같아요. 청소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그 자체가 항상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상적인 것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는 그 열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10대, 20대 여성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거의 모든 전 연령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 감을 외모에서 느끼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말은 30대, 40대, 50대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40대는 그거를 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성하거나 이룰 수 있을 희망을 사실은 버리고 포기했어. 포기한 거예요, 이제. 네, 포기했어. 내려놓고. 준이심에도 벌써 포기 모드로 가는 거죠. 찢어버리려고 사진을. 미스고는 아직 포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제 준이씨는 그거를 네. 이 아이한테나 남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충족해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은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찌됐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비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멋진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멋진 모습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충족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멋진 누구랑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그게 부각이 될 수 있으라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거를 아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또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 있고 그거는 얼마만큼의 고통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충족시키려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좋은 걸 써가지고 또 화장술을 멋있게 해가지고 그건 다양한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우리가 소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계속 그런 소비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 유지되는 거구나.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미스코 한테 옷을 한번 사가지고 그거 만족스러워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사면 미스코 좋아하겠어? 안 되죠. 마구마구 사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소비자의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알아야 되는 네. 일이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분은 자기 얼굴 사진을 보는 여자 심리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사진을 찍을 때 충족시키는 욕망과 20대, 10대 아가씨가 자기의 사진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욕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미 제가 답변을 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되는 거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분을 자세히 지을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도. 네, 구분을 자세히 지을 수 없는데요. 이 M자형의 분이거든요. M자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M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과 불만족 이런 건 느껴요. 그리고 이분이 M자형인데다가 매뉴얼이 만빵 높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의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로맨티스와 매뉴얼이 만빵 높은 이 성향에서 발생하는 거지 M자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M자형 유형이라고 하는까지는 아는데 본인의 성향을 쓰레기인 것 같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M자형에서 나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깝깝한 짓을 하면서 뭐 저는 왜 이렇게 깝깝할까요? 남들은 왜 저를 깝깝한 사람으로 볼까요? 저는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인데 남들이 나를 깝깝한 인간으로 보니까 제가 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되는 거는 로맨티스와 매뉴얼 성향이 높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깝깝한 행동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깝깝한 짓을 하고 있고 또라이인 것 같은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나? 뭐 이런 우리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럴 때 그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자기가 하는 걸 포기하고 당장 그 집에서 뛰쳐나와요. 아니면 끝까지 내가 끌려나갈 때까지 나는 지킬 거야. 이렇게 하나요. 근데 이분 재밌어요. 본인이 이 사진이 너무 옛날 스타일 같아. 동네 말 안 통하는 아저씨에게 촬영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야, 왜 옛날 스타일 같니? 또 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찾아보시면 물어봤다는 느낌은 주지만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죠. 대놓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키스 났어. 어떻게 후시딘. 바를 수도 없고 이상하게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동생한테. 그런데 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랬더니 아니 좀 보정도 좀 해주시고요. 좀 세련되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옆에 앉혀놓고 원하는 방법으로 보정도 하고 해봤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유독 당사자만 뭔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야 어떻게 보정해줄까? 여기를 좀 눈을 조금 크게 하고요. 자티 좀 비정해주고요. 이 코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런 말 하기 너무 창피해요. 그럴 것 같아. 그냥 알아서 했겠죠. 좀 예,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내 얼굴이 코가 낮다는 얘기를 내가 인지하면서 제 코도 좀 올려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안 했겠죠. 이제 아시겠죠. 예. 보정해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요. 조금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용실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원판에 네가 알아서 좀 대충 좀 예쁘게 좀 해줘라. 내가 이 코가 낮고 여기가 꺼져 있는 거를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알아서 기분 좋게. 그렇죠. 저도 깔끔하게 해주세요.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혹시 누구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런 거라고. 그럼 너무 센스 있었겠다. 나 그 생각은 진짜. 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 말도 해본 적 안 했어요. 근데 또 연예인 하기에는 또 창피해서요? 좀 창피하긴 한데. 아니, 창피할 만 하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상대 먼저 그 사진사가 먼저 말해주면 너무 좋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웃으면서 수지 스타일 이렇게 장난으로도 그렇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비슷하게 수지 비슷하게 교정을 해주면 본인 좋아할 것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손님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있더라 그러지. 그렇죠. 그게 동네 아저씨 스타일이 아닌 거고 트렌디해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트렌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증명사진인데 이래도 되나? 아, 증명사진에 대한 매뉴얼이 딱 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딩동댕. 그렇지. 땡. 아, 예. 훌륭하네요. 네. 이분은 사진은 이래야 된다라는 아, 본인이 아주 뚜렷한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진 찍는 사람에 맞춰줘야 된다 생각도 동시에 하니까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생각에 내가 이러려고 사진사를 했나 라는 자괴감이 시달리게 돼요. 그럼 이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이분한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작품 사진, 내가 이래야 된다는 사진에 맞춰야 될까요? 작품 사진을 하시는 게 더 본인이 마음이 편하고 이제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렌트비는 어떻게 하려고? 밥은 한 끼만 먹는 걸로. 돕지 대신 한 끼만. 이분들이 도와줘. 아,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 아니, 아닌가요? 왜? 그 고객을 대상으로 내 작품 사진을 만들려고 그래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고 내 작품 사진은 따로 또 하고 따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왜 고객을 통해서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시달려요. 모든 매번 제가 이 상담을 사진을. 통해서 황심도 상담을 통해서 내가 상담가로서의 레전드가 되려고 해요 안 돼요? 기왕 하시는 거 레전드 그러니까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죠? 지금 이 상담가로서의 레전드는 황심수를 통해서 하면 네. 이 팟캐스트 수준 정도 이상을 벗어나면 황심수 듣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네. 지금 감추고 있다. 상당히 낮추고 있다. 뭐 이런. 아니, 그걸 못 느꼈어요? 느끼고 있어요. 네. 후원들이 이해하고 듣고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나 그러니까 어려워. 나 솔직히. 얼마나 내 기준이 높은 수준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상담하는 자괴감. 자괴감에 시달리는 거를 못 느끼잖아요. 아, 안타까워. 나도 이분의 지금 이분하고 같은 심정이라니까요.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이걸 때려치울 수는 없잖아.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리 사연을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래요. 이분의 문제는 아주 뚜렷해요. 요즘은 정명도 좌우지층에 이쁘게 보이도록 풀 보정으로 찍는다고 하네요.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자연스러운 정명 사진은 옛날 스타일 같고 보정 안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 뭔지 물어보니 설명도 못합니다.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직면한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좀 보정해서 주면 안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보정해서 안 주면 성의가 없이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찍고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저도 그렇구나.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찍었어요. 이렇게 찍을 거면 내가 집에서 찍지 왜 사진관 가서 찍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진관 거죠. 사진관 찍을 때는 내가 그냥 디카로 찍는 것보다 다른 보정한 그것도 자연스럽게 보정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 정명사진도 너무 싸.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싸와 싸다는 걸 판단하는 건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센스 있게 나의 약점을 감춰주면서 마치 내가 훨씬 더 있어 호감 보이는 있고. 사람처럼 네, 만들어주면 아니 한번 사진 찍는데 10만 원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겠다. 네. 진짜 딱 내 마음에 드는. 그럼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시면 와서 다시 찍을 수 있다. 기회는 또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또 이야기를 하면 다시 찍을 때 또 다른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무슨 용도로 쓰세요? 뭐 기대 됐죠. 여권 사진, 뭐 주민등록 사진. 주민등록 사진은 안 가져가는구나. 뭐 증명 사진. 어디 자격증 붙이는 사진. 사진. 근데 요즘에 입사 원서 할 때 사진 붙이라는 소리 이제 조금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사진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사진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오래 간직하고 있는 멋진 자기의 순간을 맞아요. 간직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꼭 우리가 사진을 멋있게 찍는 거는 뭐
이 결혼 사진 찍는지 돌 사진 찍는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멘트를 잘 잡아주는 사진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은 사진을 찍는 분의 심리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특별하게 내가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주위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가져가서 사진 찍으면요. 되게 비싸요. 비싸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정명사진 찍는 것보다 조금 한 두서너 배로 비싸게 가볍게 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면 누가 뭐래요? 근데 저도 그거 찍으려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비싸요. 근데 딱 찍었는데 너무 또 그만큼 안 나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를 우리가 한동안 처음에 이 그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찍는 사진 찍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놓았을 때 엄청 애들이 심심한 거 같이 찍었거든요.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동네 사진관 아저씨들이 조금만 오픈해서 맞아요. 해주면 얼마든지 더 자주 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봐요. 우리가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는 가족들이 얼마도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큰맘 먹고 찍는 거예요. 네, 새해 됐을 때 명절에 한번 가서 가족들이 모인 김에 사진 한번 찍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아 내가 그동안 잘 살고 있는지 상담을 한번 받으면서 건강검진, 신체적인 건강검진 받듯이 심리적인 건강검진 받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그런데 그걸 진짜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마 건강검진은 우리는 누구나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네. 그런데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좀 이상하지 않냐? 문제가 없는데 왜 상담을 받아? 그럼 내가 꼭 신체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 받아요? 아니죠. 그런 건 똑같은 아니죠. 거거든요. 사진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욕구가 있는데 편하게 가서 아 사진을 찍고 한번 가족 사진 찍는데 한 20만 원 정도면 찍겠는데 웬만큼 한다는 데 가면 5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그럼요. 돼요. 100단위예요. 그래서 네. 황심소를 박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상담이라는 거가 멀리 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상담을 그렇죠.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건강검진 받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보고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 확인해보는 것도 상담의 하나라는 거. 네.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상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심리 상담하시는 분은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죽을 문제가 있어야지 상담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게 아닌데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돌사진. 돌사진은 지가 돈을 안 내니까 뭐. 이 엄마가 찍어주니까 찍는 거고 그냥 결혼사진 외에는 전문 사진가의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자기가 매년 사진을 쭉 명절마다 가족 사진을 찍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그 가족 사진을 봤을 때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거. 이제 알겠죠.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개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자기한테 자기 기분이 이랬을 때 저는 이런 모습으로 변신을 할 때 제가 어때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때때로 항상 느껴요. 제가 차모 씨가 머리가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이 처음에 떠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누구신가요? 네. 네. 아, 뚜껑이 없던데 날아갔던데. 깜짝 놀랐어. 어쩌면 그분의 삶이 그렇게 허한 상태로 살았는데 남들한테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 그러게요. 살았을 거예요. 그 가발을 쓰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뭐 가발 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분의 그 외모는 그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순실히 꼭두각시로 일을 하면서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융성의 황태자, 문화계의 황태자 이럴 때 얼마나 코미디 같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애용하셨구나.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찍은 사진을 그 사람은 원했을까요? 본인이 꾸며진 모습을 꾸며진 모습. 그게 네. 또 나갔고. 그렇죠. 그렇지. 그래야만 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걸 확인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냈으면 본인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을 찍는 또는 사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얼굴 사진을 보는 여자의 심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남기고 싶을까에 대해서 이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오는 손님한테 사진을 찍으시면서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순간을 간직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의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드러냈을 때 그게 제가 항상 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장동건의 모습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자기가 포토샵으로 성형미인의 사진을 찍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래요? 이게 싸가지 없었어요? 그러면 싸가지 있는 거예요.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멋지게 포장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요. 그럴 때 멋있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시는 여자 손님들의 판타지 또는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주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버노멀하리나 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또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 활동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마나 있어 보이겠어요. 고급집니다. 아주 고급져요. 아니 고급져요. 아까 그 위에 성형 사진 뭐 다 얘기했는데 이제 마무리쯤에 얘기했더니 아니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거고 알아듣기 위한 거고 이제 박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거는 굉장히 고급지면서 엘레강스하게 느낌이네요. 그래도 박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 박사와 관계없는 박사를 왜 그렇게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20대 어린 여자의 자기 얼굴을 보는 심리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한 명 한 명 잡아주면서 진행하는 거. 아니, 20대 젊은 여성분이요. 자기 얼굴에 이 약간 어려움 있는 걸 하나하나 잡아주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한다니까. 창피해요. 굉장히 네. 창피해요. 부끄러워하고. 맞아. 그거는 알았어. 본인이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돼. 아니 네. 여자 연예인을 몇 명을 쫙 추려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딱 집어놓으면 그걸로 딱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물어야지. 그것도 사진 들이대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 이건 뭐야 그게.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야. 상처받는다니까. 진짜 미용실 가서도 미용실 돼. 가서도 사진 딱 보여주면서 이 스타일로 딱 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던데. 난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냥 진짜요? 저 동안으로 좀 알죠?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귀엽게 명확하지 않아. 그거 지금 본인이 인물 된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이제 몰매 맞을 것 같아. 네. 자, 이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좀 분명하게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분명히 나왔나요? 네, 본인의 예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네. 본인은 예술가 맞으시고 두 가지 활동 다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성향이 높으신 분은 본인이 또 때때로 오버해가지고 더 있어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는 부끄러운 왜 우리의 몫인가. 몫이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하시고요. 네. 그냥 당장 오픈하시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100점 만점으로 하실 게 아니라 처음에 60점 수준에서 일단 내가 그냥 오시는 분 20대, 30대 분들이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건 자기의 약점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 맞아. 약점이에요. 그쵸? 그거. 네. 그걸 하는데 그 약점을 또 찍어가지고 욕을 이렇게 해드릴게. 욕을 이렇게 하세요. 그거 되게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맞아. 맞아. 다음부터 네. 절대 안 가져요. 그 사진과. 그렇죠. 그런데 있는 약점을 감춰놓고 내추럴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 포토그래퍼의 역할을 하시는 저 거다. 이런 사진사 있으면은 전 이야기 들으면서도 막 되게 행복했어요. 그 사진관 진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사진 딱 해서 보정 딱 자연스럽게 해서 딱 주면서 아 너무 예뻐서 고칠 게 없어서 아니, 별로 손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딱 하면 기분이 딱 좋잖아요. 아, 이미 손댄 거 아는데? 날 놀리나? 아이 그런 것보다는 뭐 별로 많이 고치지는 않고 내추럴한 게 있는 그대로를 보이려고 노력은 했어요. 아 예, 그거 좋네요. 네. 코멘트 그렇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네. 행복을 주는 사진관은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 행복을 주는 사진관이죠. 원래 상담도 항상 그렇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어요. 이거 BGM 그거 깔아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도 휴먼스는 꼭 이 쓸데없는 장식 같은 거 좋아하고 장식 포장 갖추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도 휴머니스트 소리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뭐 이해는 되셨죠 이 상담? 네, 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았죠?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 소개나 하고 아, 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황상윤 박사님 감사하고요. 네. 미쓰고도 사업 번창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이 악담이야 덕담이야 도대체.